때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안녕. 갈게. 어이 귀여워. 어이 귀여워. 너 뭐냐? 어이, 그 뭐지? 아, 이거 폴대가 지금 부러졌습니다. 일단 앵커 폴대가 있으니까 족발.
제가 수영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달 보름 전부터 주 5일 정도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을 하고부터 몸도 예전 컨디션으로 돌아오고 운동을 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또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코로나 전에는 열심히 산에도 다니고 산행도 하고 백패킹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 그 마스크를 끼고 산행하기가 사실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맑은 공기를 마시러 산에 가는데 마스크를 끼고 간다는 것 자체가 우습고 그러다 한 2년 정도 그렇게 뭐 게을리하다시피 산행을 안 했는데 그리고 요즘은 차박 겨울 때까지 차박도 많이 했었고 캠핑 영상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역시 저는 배낭을 메고 산에 와야 되는 체질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 진짜 편안해. 아 지금 20시 33분, 8시 33분입니다. 저는 오늘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약도 뿌리고. 혹시나, 벌레. 자,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우와, 암흑천지네. 오이고, 오, 아이고야. 아유, 허리야. 제가 바닥에 까는 매트를 안 가져왔습니다. 지금 나무 바닥에 레저 시트 하나 깔고 잤는데, 지금 상당히. 어깨도 쑤시고 허리도 쑤시고 푹신한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다가 매트 없이 딱딱한 데크 위에 잠을 잤는데 잠을 좀 설쳤던 것 같고요. 몸도 뻐근하고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빠져먹은 게 한 4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트를 안 가져왔고 그리고 두 번째 시에라 컵, 밥을 먹는 시에라 컵도 안 가져왔고 그리고 세 번째 마이크를 연결하는 연결 잭도 안 가져왔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오늘 아침 먹을 거리를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감이 떨어졌는지 내려가려면 한 2시간 정도는 내려가야 되는데 먹을 거라고는 자, 지금 보시면 예전에 먹던 이거 행동식 살과자하고 로터스 비스켓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일단 요거라도 먹고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좀 춥네. 자, 텐트 밖은 지금 요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운해가 쫙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쫙 밀려 들어오고 있죠. 경치 좋구나. 이야, 오늘 좀 날씨 좋겠다. 오오오. 와, 조금 전에 운해 뒤에 딱 숨어있던 구름이 지금 운해가 조금 그치고 나니까 바로 해가 지금 딱 저렇게 떠올랐습니다. 와, 멋지다, 멋져. 이야, 이거 얼마 만에 보는 산 정상에서의
아침 일출인지. 야, 장관이다, 장관. 멋지다. 야, 다시 봐도 멋지다. 자, 지금 제학산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온 김에 인증은 하고 가야 되겠죠. 오랜만에 한번 찔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멋지죠? 쫙 한 바퀴 파노라마. 이야, 자, 제약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1108m. 사자봉도 보이고. 장관이구나. 제 약산 1108m. 인증 완료. 차는 다시 놓고 가보자. 자, 현재 시간이 06시 17분입니다. 하산 준비 다 했고요. 주위에 쓰레기나 흔적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하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한 1년 만에 박배낭을 메고 와서 백패킹을 하루 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운동을 해왔던 게 아주 효과를 본 것 같고요. 휴무 때마다, 터널 때마다 한 번씩 산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더 뜨거워지기 전에 신속하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떠오르니까 열기가 지금 아침 열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오늘 영랑알프스 한 모퉁이에서 인사드린 고캠이었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나은 곳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 집에 가자.